오늘의 요리 바삭마탕과 쫄깃떡꼬치를 복습해볼까요? 바삭마탕은 먼저 고구마는 껍질을 벗겨 한입 크기로 썰고 예열된 기름팬에 넣어 12분 정도 튀겨주세요. 설탕을 우선 냄비에 평평하게 깔고 식용유를 넣어 약불에 천천히 녹여줍니다. 설탕이 반 정도 녹으면 고르게 녹을 수 있게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녹여주세요. 그런 다음 물엿을 넣어 시럽을 만듭니다. 여기에 고구마를 넣어 검은 깨와 함께 버무리면 바삭마탕 완성! 쫄깃떡꼬치는 떡을 찬물에 담궈 부드럽게 만든 뒤 꼬치에 7개씩 짝을 맞춰 꽂습니다. 우엉은 껍질을 벗겨 필러로 얇게 포를 뜨고 10분 정도 물에 담갔다가 수분기를 빼주세요. 떡꼬치를 예열된 기름팬에 넣고 겉만 바삭하게 튀긴 후 우엉도 거품이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튀깁니다. 팬에 케첩, 고추장, 다진 마늘, 다진 양파, 간장, 맛술, 후춧가루, 참기름, 물엿을 넣고 약불에 끓여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튀긴 떡꼬치에 양념을 발라 다진 땅콩을 뿌리고 소금 뿌린 우엉튀김을 곁들이면 쫄깃 떡꼬치 완성! 오늘의 요리 바삭마탕과 쫄깃 떡꼬치로 행복한 식탁을 차려보세요. 잠시 후 요리 연구가 정미경 선생님이 소개하는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특급 레시피가 베스트 일품 요리에서 방송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어느 쪽을 먼저 가볼까요? 아무래도 마탕을 먼저 먹고 네. 자, 마탕 쪽으로 먼저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요. 어? 들리세요? 과자처럼? 아, 진짜. 군더더기 없다. 정말. 그 고구마 맛을 너무. 사실은 이 겉에 시럽이 너무 그 맛이 강하면 그냥 시럽 맛으로 계속 시럽만 찍어서 먹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고구마의 단맛을 좀 살려주는 듯한 단맛이 좀 길게. 설탕 그 익히면은 약간 캐러멜 향 나잖아요. 고향이 이렇게 참 남아도는 것이 아주 기분 좋네요. 오. 자 이제 아 좀 긴 거 딱 좋게 딱 좋게 이렇게. 근데 우엉이 굉장히 좀 얇아졌습니다. 튀겨지면서 어? 그 감자칩 같이야. 바삭바삭한 맛이 나죠. 네. 네. 어? 바사삭하고 이렇게 정말 잘 튀겨진 감자튀김 씹을 때 그 식감이 처음에 쫙 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우엉의 약간은 그 쌉싸래한 모양이 또 오히려. 네, 운치를 좀. 네, 좀 네. 운치 있게 네. 만들어주는. 네. 그런, 맛있는 튀김이 됐어요. 네. 자, 이제. 자, 떡꼬치. 자, 이제 떡꼬치를. 그 맛이 좀 나는가요? 아, 그 맛입니다. 이 맛이에요. 아, 떡이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하지? 튀겨서, 튀기면 예, 튀기면 쫄깃하게 되죠. 우리가, 네. 예, 떡을 구워도 이렇게 쫀득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쫄깃쫄깃, 겉은 바삭, 안은 쫀득한 이 식감이 사실 떡꼬치의 매력인데, 그게 잘 살아있고요. 매콤, 달콤, 새콤한 이 맛이 아주 그 어린 시절 추억이 돋게 만드는 그런 요리네요. 아, 오늘 선생님 덕분에 네. 진짜 그 아주 추억이 탁 젖으면서 오늘 네. 아주, 하루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까지 기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정성훈 선생님의 이 맛있는 주전부리 요리들을 여러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 시간엔 보기만 해도 구운 침이 꿀꺽!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기는 별미 매콤 쫄깃한 버팔로윙과 한 끼 식사로도 제격 손쉽게 만드는 건강식 담백하고 고소한 오리엔탈 드레싱 샐러드 기대 많이 해주세요.